안녕하세요, 게임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치샵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던입니다. 내셔널리그 지구별 추천팀의 영상이어서 이제 아메리칸 리그 시간인데요. 네. 아메리칸 리그는 또 지금 한국에서 되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류현진 선수가 아메리칸 리그 동부 지구 팀 중 하나인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이제 이적을 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아메리칸 리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메리칸 리그 동부에서도 추천해드릴 팀은 이제 토론토 블루제이스입니다. 일단 류현진 선수에 앞서서 패너로학 선수가 먼저 토론토와 계약을 맺었는데요. 토론토가 지난 한 해 동안 선발 투수로 나온 투수들이 무려 21명입니다. 와. 전형적인 리빌딩 팀이었죠. 그렇죠. 와. 그런 팀에 이제 테너 로학 선수가 딱 맞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테너 로학 선수가 지난 6년 동안 5년을 선발로 뛰었는데요. 그 5년 내내 30번 이상의 선발 등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내구성은 뛰어나다고 검증된 그쵸.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류현진 선수랑 토론토가 계약을 맺었는데요. 무려 4년 80밀리언 8천만 달러. 네, 류현진 선수와 테너 로학 선수를 비롯해서 이제 체이스 앤더슨, 네. 일본에서 온 야마구치, 슈메이커 뭐 이런 등등 선수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제일 기대하는 선수는 유망주인 네이트 피어슨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지금 메이저리그 우완 유망주 랭킹 1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유망주거든요. 네, 아마 이 선수가 올라오면은 내년쯤 이제 아마 류현진 선수랑 원투펀치를 이루면서 아메리칸 리그 동부의 강자로 토론토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수 쪽 보강을 많이 했고 이제 또 타자 쪽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데 뭐 블러드볼 아 맞습니다. 유망주들인데 이제 타 선수들의 2세들이 네. 많이 있는 팀인데 타자 쪽은 어떤가요? 일단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선수 모두가 이제 신인왕 후보라고 예측을 했지만 안타깝게 신인왕은 타지 못했어요. 네. 이거 처음에 적응하는데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저는 2년차 때부터는 좀 잘하지 않을까 네. 모든 매체에서 유망주 랭킹 1위를 차지한 선수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런 더비를 할 때 딱 봐도 스윙이 너무 혹해서 팬들이 상당히 많이 봤어요. 힘이 어마어마하다. 그렇죠. 막 치면 그냥 넘어가고 네. 이제 맞추는데 집중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선수고 블러드볼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제 라우데스 구리엘 주니어라고 네. 휴스턴에서 뛰고 있는 구리엘 선수의 동생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를 주목해야 할 점이 5월 24일에 메이저리그로 콜업이 됐어요. 그 이후로 시즌이 끝날 때까지 홈런 20개, 도루 5개, 그리고 타율 2할 9푼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라면은 이걸 풀 시즌으로 환산했을 때 46홈런 115득점, 99타점, 12도루, 그리고 타율은 무려 3할에 가까운 타율. 그쵸. MVP 칼리버에 해당하는 성적이거든요. 저도 사실 구리엘을 봤어요. 그래서 뭐 84경기에서 20개의 홈런을 쳤다는 거 되게 인상적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 사실 작년에 블루제이스가 95패라는 팀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선적 반전을 이루긴 어렵지만 네. 제 생각에는 볼티모어나 이제 레드삭스를 제쳐서 한 3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토론토가 류현진 선수가 조금 활약을 해준다면 그리고 뭐 로학이나 다른 선수들이 잘해준다면 이제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어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약간 속이 타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저스와는 아무래도 좀 레벨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제 뭐 젊은 선수들이나 류현진 선수의 활약 이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시면 좀 더 재밌게 야구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2020년대를 생각했을 때 저는 내셔널리그에선 샌디에고 아메리칸 리그에선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양대 강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토론토도 영입을 많이 했지만 네. 사실 아메리칸 리그 중부 이제 팀을 추천해드릴 건데 중부가 사실 되게 재미없는 지구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팀이 엄청 이번에 영입하면서 떠올랐잖아요. 네. 그 그렇죠. 팀이 이제 시카고 와이삭스예요. 네. 시카고 와이삭스 어떻게 보세요? 와이삭스가 먼저 에드윈 엔카나시온 선수를 1년 계약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 화이트삭스가 알론소랑 어브레요를 지명타자로 썼는데요. 리그 전체에서 가장 약한 지명타자를 갖고 있는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엔카나시온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파워를 보강했고요. 엔카나시온 선수가 작년에 시애틀과 양키스에서 장타율이 5할 3푼 1리였습니다. 장타율은 이제 검증이 된 선수고요. 비록 37살이라는 노장의 나이지만 지난 2012년부터 내내 OPS 플러스가 130대를 넘어들었고 홈런은 8시즌 연속으로 30개 이상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지명타자가 있는 지구 리그이기 때문에 네. 나이는 딱히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잘하면 뭐 화이삭스가 이제 메이저 딜을 맺은 게 야스마니 그란델 선수인데요.
약간 의외였습니다. 화이삭스가 작년에 제임스 맥켄이라는 아주 걸출한 포수를 발굴했거든요. 네. 시즌 워가 3.8이나 될 정도로 좋은 선수였는데 이 선수를 마다하고 그랜달이라는 선수를 영입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맥켄 선수가 수비에서 약점이 있었는데요. 그랜달 선수는 리그 전체에서 수비를 제일 잘하는 포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이밍 이런 것도 잘하고요. 화이삭스에 있는 투수 유망주들 이런 애들을 이제 잘 케어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또 화이삭스가 이번에 보강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랜달도 영입했지만 또 카이클도 영입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카이클도 사실 뭐 화이삭스가 자기들이 좋은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지만 이제 선수들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잘 못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거르고 거르다 이제 카이클을 영입을 한 건데 그래도 이렇게 이닝을 먹어줄 수 있는 선발이 있다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시즌을 치르면서. 그렇죠. 카이클 선수가 이제 그랜달과 호흡을 맞추게 되거든요. 네. 그랜달의 프레이밍 도움을 좀 받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도 화이삭스의 유격수가 팀 앤더슨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수비가 썩 잘하는 선수가 아닌데 카이클 선수가 작년 한 해 동안 그라운드볼 비율이 60%가 넘었어요. 네.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카고 화이삭스의 몽카나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모카다 선수가 과감히 트라우트과 MVP 경쟁을 할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MVP요? 이렇게 하니까 아쿠냐의 MVP의 층이 상당히 신뢰도가 떨어지네요. 하지만 모카다 선수가 작년에 141의 OPS 플러스를 기록했는데요. 리그 평균보다 41% 더 잘 친 선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모카다 선수보다 앞섰다고 할 수 있는 3루수가 리그 전체에 랜동과 브래그먼 이 두 선수밖에 없는데요. 브래그먼은 뭐 치팅빨이 있으니까 제외하면은 사실 리그 탑2 3루수입니다. 거기다가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삼진율을 27.5% 기존의 33.4%에서 무려 6%를 깎았고요. 네. 그리고 그가 기록한 92.8마일의 엑시트 벨로시티는 리그 탑 3%에 들어가는 아주 준수한 성적입니다. 네, 그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이제 이 선수가 몽카다가 유명했던 게 뭐냐면 컨택이 안 돼서 문제를 많이 겪었던 선수인데 네. 이제 컨택이 조금씩 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보니까 타구 이제 비율이 이 선수가 이제 근데 스위치 타자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스위치 타자인데 이제 뭐 당겨치고 밀어치고 이제 센터로 보낸 비율이 뭐 거의 30-30-30 가까울 정도로 스프레이 히터 유형이고 이 몽카다 선수가 컨택만 되면 더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망주인 것 같고 판타지를 하신다면은 몽카다 선수 강추합니다. 먼저 1라운드에서 뽑나요? 아 1라운드는 네, 그래서 이제 화이삭스가 이제 좀 치고 나가면서 아메리칸 리그 중부도 조금 더 재밌었으면 좋겠고 네. 이제 다음 지구인 서부를 한번 또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가 추천드릴 아메리칸 리그 서부팀은 LA 에인젤스인데요. LA 에인젤스 같은 경우는 오프시즌을 시카고 컵스와 결별한 조 매든 감독을 계약을 하면서 포문을 열었는데요. 이와 함께 오프시즌 대여 중 가장 큰 대여 중 하나였던 랜던을 네. 7년 계약을 하면서 잡고 다만 아직 가장 큰 약점이었던 선발 로테이션 보강에 비교적 네.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애틀랜타에서 뛰었던 테헤란 선수와 그리고 볼티모어에서 뛰었던 디런 번디 선수를 데려오면서 어느 정도 보강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다 타자만 샀어요. 그렇죠. 사실 가장 큰 약점이었던 게 선발이었는데 기대를 했던 오타니 선수가 이제 아직까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풀 시즌을 투수로 나올 가능성이 적고 네. 1선발 에이스로 뛸 선수를 영입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진 못했죠. 그러면 오타니 올해 얼마나 던질까요? 에인저스 저지 입고 오셨잖아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오타니 선수가 토미존 복귀 시즌이거든요. 네. 120이닝 이상 무리지 않을까 싶고요. 또 토미존 복귀해서 첫 해부터 바로 잘 던진 투수는 몇 명 없어요. 보통 네. 1, 2년 있다부터 이제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기 네. 시작하는데 오타니 선수 올해 투수는 좀 제껴두고 네. 아마 타자로 좀 많이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사실 투수가 되게 엉망이기 때문에 네. 마음 편하게 추천을 막 자신있게 추천을 하지 못하지만 영입을 많이 한 팀이 아무래도 보기 재밌거든요. 그렇죠. 성적이 어떻게 되는 간에 초반부터 보기에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건데 이 지구도 사실 뭐 휴스턴이나 뭐 오클랜드 같은 팀이 있기 때문에 에인저스가 뭐 사실 1위 할 것 같진 않고 3위에서 잘하면 2위 그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리그에서 제가 제일 이제 야수로
가장 훌륭한 선수 3인방 뽑으면은 이제 트라우 선수가 들고 랜돈 선수를 많이 뽑거든요. 네. 그 두 선수 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메리칸 리그 동부는 토론토, 그리고 중부는 시카고 화이트삭스, 서부는 LA 에인젤스 이렇게 세 팀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영입한 만큼 이 팀들이 보상을 받아서 또 다른 팀들도 더 투자할 수 있도록 네. 이제 뭐 트란타 같은 팀 같은 경우는 투자를 좀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 팀들이 성적이 잘 나와야 리그 발전이 있을 것 같고 네. 또 팬들도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아메리칸 리그 지구별 추천 팀이었고요.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형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